M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이번 시간에는 어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물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레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AutoCAD 화면입니다. AutoCAD에서는 어레이가 이 아이콘을 말하는데요. 이 아이콘을 지그시 눌러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어레이 종류가 나타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어레이는 렉탱귤러 어레이, 중간 거는 패스 어레이, 그다음 오른쪽은 폴라 어레이입니다.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는 가로와 세로로 오브젝트를 배열하는 겁니다. 예로 들면은 컴퓨터실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종과 행으로 오브젝트를 배열한 걸 갖다가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패스 어레이는 어떤 선을 따라서 오브젝트가 깔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길에 따라 깔려 있는 가로수들 같은 것들이 이런 패스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폴라 어레이인데요. 폴라 어레이는 둥근 원탁에 의자를 배열하는 것 같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깔리는 것 같다가 폴라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3D Max에서는 어레이가 아이콘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레이 아이콘을 만들고 싶다면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툴바스라는 걸 탭을 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어레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다 툴바에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될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이걸 다시 딜리트 버튼으로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어레이 아이콘을 만들어서 넣고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툴바에 어레이 아이콘이 없다는 것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가 필요할 때는 메뉴를 통해서 어레이를 실행하면 됩니다. 제가 화면 중앙에다가 티팟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됐어요? 0,0,0에 놓고 정렬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Alt W를 해서 큰 화면 보기를 하고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Tools에 가보시면 Array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레이 창이 뜹니다. 일단 왼쪽 하단에 보시면 Type of Object라고 해서 Copy Instance Referenc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클론 옵션이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스턴스를 해놓고 자, Array Dimen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1D, 2D, 3D가 있는데 1D, 2D, 3D라는 것은 1차원으로 배열할 것인가, 2차원으로 배열할 것인가, 3차원으로 배열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1D에다가 5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Preview를 눌러서 X축으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방향으로 5개의 오브젝트들이 쭉 깔린 게 보이시죠? 다음으로 2D에다가 카운트를 5를 주겠습니다. 그럼 총몇 개가 깔렸냐면 토탈 어레이 개수는 25개가 되죠. 그래서 X축을 줬으니까 Y축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 Y축으로 가죠. 즉, X축과 Y축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X, Y축으로 어레이가 깔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게 이건 아니니까 얘를 0으로 주시고 Y축으로 이렇게 옆으로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5개가 더 깔리면서 25개가 깔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를 눌러보겠습니다. 3D. 3D에다가는 3개를 주겠습니다. 그럼 총몇 개가 되죠? 75개의 어레이가 깔리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Z 값을 쭉 주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75개의 어레이가 깔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티팟을 하나 만들고요. 얘는 0,0,0에 놓고
Alt+W에서 큰 화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어레이를 연습해 봤습니다. 어레이를 잡아서 이렇게 놓고 다섯 개 깔아서 프리뷰. 그래서 X축으로 쭉 깔아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2D 해서 다섯 개 해서 Y축으로 쭉 깔아봤고요. 이렇게 3D 해서 세 개를 해서 Z축으로도 한번 깔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120, 뭐 15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깔아봤습니다. 자, Type of Object하고 Array Dimension은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자, 다시 1D 다섯 개를 깔아놓고 자, 여기다가 값을 한번 주겠습니다. 150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내냐?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와 하나 사이 간격이 150이라는 얘기고요. 150이라는 게 다섯 개가 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길이는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750이죠?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오른쪽을 딱 눌러보시면 여기 750이 달려있습니다. 즉 여기는 뭐냐면 하나와 하나 사이 간격이 150씩 다섯 개를 깔아달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전체 750에 다섯 개를 깔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한 900이라고 합시다. 900에 다섯 개를 깔면 얼마죠? 자, 여기 딱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18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 간격에 따라서 몇 개를 깔 거냐, 요거를 누르면 전체 얼마에 몇 개를 깔 거냐, 이건 뭘까요? 하나와 하나 사이 각도가 얼만데 그걸 몇 개 깔겠느냐 라는 얘기고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각도에 몇 개를 깔겠느냐, 전체 스케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 개별 스케일로 갈 거냐, 전체 스케일로 갈 거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렉탱귤러 어레이, 즉 종과 횡으로 깔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레이 중에서 패스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어레이는 선을 따라서 오브젝트가 일정 간격으로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선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티팟이 일정 간격으로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create geometry 옆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shape이라는 게 있습니다. shape에서 라인을 클릭하시면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자, 전에 스플라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곡선의 종류에 대해 배웠습니다. 무슨 곡선이 있었나요? 그쵸? 직선인 폴리고날 라인이 있었고, 점을 지나면서 곡선으로 그려지는 카디널 스플라인, 그 다음에 핸들러가 있어서 곡률을 제어할 수 있는 베지어 커브, 그리고 커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버텍스를 정해야 하는데 폴리곤 라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버텍스는 뭔가요? 그렇죠? 코너죠, 코너. 예, 코너. 코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디널 스플라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버텍스가 뭐였죠? 예, 스무드죠, 스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지어 커브를 위해서 사용되는 버텍스가 뭔가요? 예, 베지어 버텍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을 그릴 건데 스무드와 스무드로 이용해서 선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선을 그릴 수 있겠죠. 예, 부드러운 곡선을 탑뷰에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 그렸으면 ESC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명령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create geometry 가서 티팟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티팟. 자, 티팟이 있고 지금 커브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 티팟이 이 커브를 따라서 가는 게 바로 패스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패스 어레이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툴스에 가서 어라인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스페이싱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이싱 툴. 자, 지금 티팟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싱 툴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스페이싱 툴 창이 뜹니다. 여기서 픽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픽 패스. 자, 픽 패스를 딱 눌러서 선분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얘를 잡아서 픽 패스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티팟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카운트를 늘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티팟이 이런 식으로 쭉 깔리는 게 보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패스 어레이입니다. 스페이싱을 주게 되면 이 간격을 줄 수가 있어요. 간격. 일정 간격을 어떻게 줄 거냐라는 게될수 있고, 혹은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좀 거리를 주겠다라고 하면 스타트 옵셋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작점에서의 거리가 좀 벌어지게 되고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nd offset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끝나는 점에서의 값이 좀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주로 카운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을 따라서 까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러 어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러 어레이는 기준점이나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깔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둥근 원탁 위에 의자가 원탁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놓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폴러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탑뷰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0,0,0에 위치하도록 하라고 했죠? 그리고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도 무브를 눌러서 0,0,0에다가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0,0,0에 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따로 정렬하지 않아도 원점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고 정렬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박스를 옆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박스가 스피어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깔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폴러 어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폴러 어레이를 하려면 박스를 잡고 툴스에 가셔서 어레이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한 6개를 깔 건데, 프리뷰 6개가 되어 있죠? 전체 로테이션 얼마에? 360도에 6개를 깔겠다라고 하고 눌러봤습니다. 자, 눌러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나요? 그냥 박스가 자기 스스로 회전해서 깔려 있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피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봇이 중심점을 말합니다. 피봇이 박스 중앙에 있어서 박스가 회전하면서 깔리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봇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피봇은 스피어에 있어야 됩니다. 스피어 중심이 없고 박스에 있다 보니까 박스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깔린 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피봇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 피봇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단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 보면 뷰라는 게 있습니다. 뷰. 뷰를 지그시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요번에 쓸 것은 픽이란 걸쓸 겁니다. 픽. 픽이 뭐죠? 뭔가를 집는 걸 말하죠? 예. 자. 픽을 딱 눌러 보시면은 이제 픽이 될 거고요. 픽을 이용해서 이제 스피어를 클릭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스피어 00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스피어 001을 말합니다. 자, 여기 뷰라고 써 있는 것이 뭐냐면은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 레퍼런스라는 것은 참고하다, 참조하는 걸 말하고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좌표계를 말합니다. 즉, 그 전에는 뷰였던 좌표계가 픽을 이용해서 스피어 001로 축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스피어 쪽으로 좌표계를 옮겼는데 지금 좌표계가 움직여졌나요? 움직이지 않았죠? 자, 좌표계를 움직이려면은 그 옆에 있는 Use Pivot Point Center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지그시 눌러서 요걸 지그시 눌러서 세 번째 거로 바꿔야 되는데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레퍼런스 로 되어 있는 이 피봇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를 딱 눌러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누르는 순간 피봇이 스피어로 간걸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택한 각자의 피봇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축이 그냥 서로 선택한 거에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택한 거에 중앙으로 피봇이 움직이는 걸 말하고, 세 번째는 옆에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가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박스를 선택하고 있지만 피봇은 어디에 있어요? 스피어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툴스를 눌러서 어레이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자, 한 6개를 깔겠다. 프리뷰, 로테이트 이용해서 얘를 360도로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깔려있죠? 자, 해서 오케이 하시면은,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박스가 스피어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봇은 어디에 있나요? 네, 스피어에 있습니다. 자, 뭔가를 설정해서 작업을 했다가 그 작업이 끝나면은 반드시 처음 상태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작업이 어렵게 됩니다. 자, 회전해서 깔린 박스를 아무거나 잡아도 지금 피봇은 어디 있어요? 스피어에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픽을 이용해서 스피어 01로 잡았고 폴러 어레이를 했습니다. 폴러 어레이가 끝났으면은 다시 얘가 처음 상태였던 뷰,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다시 위의 상태로 바꿔주셔야지 나중에 어떤 오브젝트를 잡더라도 피봇이 그 오브젝트 중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